해변도시 설계든 오피스와 주택을 합친 오피스텔 한 동으로 할 거야. 블랙무드 만들어줘. 러프하게. 오피스동과 주택동 떨어지는 경우 면접 비교도 뽑고. 아 그리고 마이클한테 전주 있는 미술관 겉모습에 매달리지 말고 기능적인 설계를 하라고 전해줘. 명령이야. 아무 이상 없다. 근데 말이야 약간의 이 시각적 이상이 좀 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미인이 추녀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추녀가 미인으로 보인다거나. 근데 뭐 그것도 하루 이틀이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걱정 마라. 기자 왕서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암고양이 발정 시기에 대한 취재를 했어요. 흥분되죠? 그리고 오후에는 개 정사 장면을 찍었어요. 일종의 그 배드신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동물원에 가서는 삼각관계에 빠진 뱀 무녀 사진을 찍었는데 새끼뱀 큰 두상이 영광이어서. 요즘 뱀 키우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며? 응! 데리고 자면 싸지한 것이 여름엔 좋더라고요. 찬 여자를 안고 자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뭐 취향에 따라서 찬 여자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촬영하기 힘들겠어요. 동물들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좋은 거예요, 동물은. 인간하고는 달리 빨리 찍고 까져, 입 닥쳐. 못생겨가지고. 뭐 그런 말 안 하니까. 아! 맺혔다! 아.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건배해요. 아, 그래. 열심히 일한 우리 소중 씨를 위해서 다 같이 건배! 건배! 아기 뱀 레오나르도! 수컷을 유혹하는 암컷불 더 오드리!
많이 피곤한 거 보구나 강태풍. 김수현의 미모마저 빛이 바란 걸 보면. 이봐요. 이봐요. 아가씨 지금 거기서. 이봐요. 괜찮아요? 이봐요. 이봐요. 저기요. 물 좀. 계셨습니까? 아까 고마웠어요. 술 좀 많이 마셨어요. 왜?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죠? 당신 같은 미인이? 당신 같은 미인? 나한테 얘기해봐요. 속이 시원해질 테니까. 아, 미안해요. 우리 지금 만났죠? 내가 왜 이러지? 갑니까 벌써? 당신은 내가 꿈에 그리던 여신이요. 여신? 전 가시겠다면 모셔다 드리죠. 아니, 여신은 지금 나를 가르쳐서 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여긴 저와 여신밖에 없으니까. 괜찮아요? 아, 어지러워요. 봐요! 아직 가면 안 됩니다. 안정을 취하세요. 안정을. 안정을. 오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없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택시 잡아올게요. 택시! 택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속 괜찮아요? 아, 이름은 곤란한데. 큰일인데요. 일단 경찰서로 갈까요? 여신님의 이름은? 왕소주. 왕소주 씨. 일단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상소! 기사님, 일단 해운대로 직진하십시오. 아내 괜찮아요? 저기요. 아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자,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다쳤어요? 이봐요, 소주 씨. 소주 씨. 머리? 머리 어디요? 머리. 뭐
시킬 거 없나? 프랑스 와인 좋아해요? 예전에 프랑스에 유학가 있을 때 즐겨 마시던 와인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잠이 들다니. 라 비에날레 디 베네지아 더 그랜드 프릭스 어워드. 내 스트라이크 존. 완벽한 정중함. 스트라이크 같은 여자야. 오늘은 모든 스케줄 취소하고 내 여신 간병에만 신경 쓸 거야. 물론 비서한테도 벌써 전화해뒀지. 여신께서 일어나셨다. 아니 이거 어제 그 후유증 아닌가 이거? 안녕하세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기분이? 괜찮아요. 냠냠 먹자 냠냠. 네 수진 씨. 이쁜이들. 오늘 쉰다고요? 뭐? 뭐? 쉬다니? 아 무슨 일인데? 열? 열 좀 난다고 회사 안 나오는 사람 아니었잖아. 네, 맞아요. 근데 열이 40도나 되다 보니. 40도? 아, 개 페인, 고양이 페인, 애완동물 페인. 오, 야, 어떻게 샀는데 어떻게. 아, 페인 진짜 어쩔 거야. 아, 저기 태영 씨한테 대신 가라 그러면 안 될까요? 내일까지는 꼭 낫게 할 테니까. 네. 아유, 내 병문안은 안 오셔도 돼요. 혼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봬요. 야! 순진하시네요. 네? 그 거짓말 바보도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요. 해고당하면 나랑 같이 일하면 되니까. 정말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아직 말 안 했나요? 건축가 강태풍, 태풍 건축 설계사 강태풍. 알아요? 아니요. 죄송해요.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왕서중이에요. 들었어요? 귀여운 이름. 아, 건축가라서 집이 이렇게 멋지군요. 여긴 전셋집이에요. 지금 부산하고 서울 두 군데서 공사를 진행해서 두 곳을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사실 내 집엔 관심 없어요. 왜요? 건축에 대한 생각이 자꾸 바뀌거든요. 아마 내 집을 지으면 1년에 12번은 바꿔야 할 텐데 차라리 없는 게 편합니다. 아, 그렇겠군요. 침실에 건축 무용이 있었는데. 봤어요. 그건 제가 작년에 설계한 레스토랑이죠. 거기 점심 먹으러 갈래요? 거기를 간다고요? 싫어요? 아니요. 어제 사고 난 차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당분간 이 차를 쓰시면 됩니다. 책상은 같은 재료로 준비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정말? 네. 와, 좋다. 뭐가요? 난 말이죠. 사랑한다면 담배 끊으라고 말하는 여자는 제일 싫거든요. 난 좋아해요. 남자가 담배 피우는. 점점 더 마음에 드는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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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최고예요. 와, 행복해. 우와, 멋지다. 바다와 이어진 것처럼 보이죠? 네. 아는 사람이야? 죽은 언니 애인. 죽은 언니? 그럼 설마 건축가 강태풍? 맞아. 어머 어머. 근데 뭐야? 같이 5년 전 남자였다? 와, 정말 이걸 설계하셨어요? 예. 제자리는 항상 여기입니다. VIP사?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하지만은 여기가 좋아요. 왜요? 편하니까. 전망도 중요하지만 건축은 장식이 아니니까요. 기능적이고 편리해야 되죠. 그렇군요. 인기가 있는 건 사실 저 자리예요. 네,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어떤 음식 좋아해요? 전 뭐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이 집은 스테이크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은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차 사고 났었다면서요? 누구시죠? 저 은빈이에요. 오빠 왜 그래요? 은빈이? 너 왜 이렇게 상했어? 요즘 뭐 힘든 일 있었어? 그런가? 이쪽은 나의 여신, 왕서중 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어요. 김은빈이에요. 낙원항공 스튜어디스. 처음 뵙네요. 다행이에요. 잘 지내나 봐요. 오늘은 오프? 네. 강 선생님 소개시켜줘. 나도. 아. 승무원 동료인 민준 씨랑 유나 씨. 그럼 잘 지내요. 실례했어요.
근데 강태풍 여자친구 끝내주네. 근데 은빈아, 너네 언니는 무지 미인이었잖아. 와, 그랬지. 정말 다들 예쁘네요. 이뻐요? 당신 발끝에도 못 미치는데? 요새는 스튜어디스도 질이 확 떨어졌네요. 확 떨어진 게 저 정도면. 소식까지네요? 가슴이 벅차면 배도 불러지죠. 저도요. 평소엔 더 많이 먹거든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대접한 보람이 있는데요. 아, 배부르다.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네? 버리면 아깝잖아요. 아, 그런 레스토랑은 아니겠죠? 죄송해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부탁하죠. 안 되는 게 어딨어요. 고마워요, 태풍씨. 나중에 혼자서 출출할 때 꼭 주세요. 아직. 혼자 있고 싶지가 않아요. 해질녘인 풍경이 입체적으로 보이죠? 네. 그렇죠. 멋있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나 실없는 얘기도 잘해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선거에서 왜 이겼는 줄 알아요? 글쎄요. 맥케인은 앞길 꽉 막힌 사람이니까. 웃는 얼굴이 이뻐요. 남 웃기지만 남이 날 웃게 해준 건 처음이에요. 그럼 이번에 소중 씨가 날 웃게 해봐요. 아, 갑자기 그런 요구를 하시면 수컷을 유혹하는 암컷불덕 어드리! 낮잠 자는 하마! 그냥 썰렁하죠. 아니요. 너무 감동해서 웃지 못했어요. 미인이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은 전 세계를 뒤져도 아마 소중 씨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전혀 미인이 아닌데요, 강 선생님. 태풍이라고 불러요, 소중 씨. 아름다워요. 그만해요. 저요, 제가 못생겼던 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저도 상처받는다고요. 서중 씨. 좋아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당신 같은 미인이 혼자 남겨진 건 하나님이 날 위해 남겨주신 선물이겠죠. 믿을 수 없어요. 저도 믿을 수 없어요. 간직하고 싶어요.
제가 만드는 잡지예요. 돈 주고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내일 회사에서 붙여드릴게요. 많이 팔리면 좋잖아요. 눈이 주무셔서 깨우지 않고 갑니다. 어제 놀았기 때문에 오늘은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마음대로 냉장고 열어서 미안해요. 그리고 사주신 옷 잘 입을게요. 대학원 졸업 후 미국의 HOK에 취직했어요. 바로 팀장으로 발탁되어 앞길이 창창해 보였지만 부모님이 연이어 병환을 얻으셔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간병을 하면서 작은 개인 회사를 설립해 개인 주택 설계 등을 주로 했는데 처음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땐 지금처럼 해외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요. 영원히 함께 있어요. 스케줄표 갖고 왔지? 아 그리고 끝나면 됐어. 갖고 왔어. 어? 그럼 내일은? 그동안 수고했어. 그리고 조만간 이건 끊게 될 거야. 귀도 너무 귀여워요. 왕수주! 정신 차려! 안녕! 뭐야, 나 어디 아픈 줄 알았잖아. 나 결혼할지도 몰라. 뭐? 이 사람! 건축가 강태풍 아니야! 아는구나! 당연하지!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고 하더라고. 강태풍이? 너한테?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대. 말도 안 돼. 태풍 씨는 건축가로서 재능도 뛰어나지만 엄청 따뜻한 사람이야. 이야기도 재밌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이 죽여줘.
난 내가 못생겨서 그런지 핸섬한 남자만 남자로 보이거든. 아, 태풍 씨를 서프에 닮은 아들을 낳고 싶어. 이 왕서중이 인간의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럼 태풍 얘기 어제까지 한 적 없었잖아. 인생은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겠어? 나의 꽃미남 취향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여전히 안색이 좋네! 저도 너무 좋아! 고생해서 다 나왔습니다. 난 말이야, 이 부하 직원한테 속고 사는 거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 소중 씨가 어제 쉬어준 덕분에 태영 씨는 어제 중국에 귀염둥이 사자 삼남매 취재하러 못 갔어. 태영 씨는 소중 씨가 못한 개 페인, 고양이 페인, 애완동물 페인 취재를 오늘도 계속해야 하니까 소중 씨가 대신 중국 취재 다녀와. 예. 당장 출발해! 비행기 티켓. 지금요? 집에 여권 가지러 다니러 올 시간은 별 거야. 동안이나 못 만나잖아. 뭐해? 당장! 이제 진짜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 용서해 줄 거지? 근데 수현이 너 꼭 닮았다. 사흘? 아, 나도 정말이지. 일 간두고 싶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와요, 나한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일은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끝낼래요. 우리 회사에는 딱 세 명밖에 없으니까. 멋져요.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요. 모든 게 딱 돌아온 나의 여신. 돌아온 여신? 멋져요. 마이크, 몇 번을 말했어. 건축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기능에서 나오는 편안함이라고. 외형 장식에 그런 막대한 돈을 쳐드릴 거라면 차라리 이쪽 구조물을 심플하게 정리하고 클라이언트한테 돈을 돌려줘. 단쪽에 있는 정원 샷시는 동유리 창을 할 필요 없어. 옆으로 길게 이어진 창으로 해. 디테일한 샘플 몇 개 뽑아놔. 된 거야? 아, 병원에서 만났어. 오빠가 얼굴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서 검사 받았잖아요.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괜찮은데? 어제와는 얼굴이 완전 다르네. 이쁘다. 어제 본 여신은 같이 안 왔나 봐요? 출장 갔어. 돌아오면 결혼할까 해. 언니 산소에 가서 보고는 할 거죠? 물론이지. 민아! 안녕하세요. 누구? 어제 만났잖아요. 그랬나? 여신밖에 눈에 안 들어왔겠죠. 우린 별로 눈에 띄는 인물 아니잖아. 그럼. 야, 너 은빈이가 너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넘겨짚지만 진짜요. 아니 근데 중국 출장 중이신 우리의 여신께서는 저분들보다는 훨씬 미니신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여자야. 게다가 닮았어. 누구를? 수연이하고. 너 사진 있냐? 이상하다. 지워졌나? 이 여자? 써졌나? 여자 아니야? 줘봐. 아니 그럼 네 여신은 어디 간 거야? 엄마! 네, 강태풍이라고 억수로 유명한 건축가랑 결혼할지도 모른대. 어머, 강태풍은 모른다고. 지금 한국에서 억수로 잘나가는 건축가다 아이가. 아유, 저 발리그로 우째 강태풍을 모르노? 아이구만, 네 지금 사기당하는 거 아이가? 사기? 같이 집에 내려갈 테니까 내가 사기 당한 건지 아닌지 엄마 눈으로 확인하라고. 어, 내가 더 괜찮고로 집 청소 잘해놔래. 아, 나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외모는 신체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지. 어? 몸속에 장기, 뼈, 근육, 혈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힘차게 움직이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아름다운 인간 아니냐. 어? 네가 늘 그랬잖아. 건축도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고. 이 실용적인 미를 갖추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건축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도 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집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 나는 미인이지만 이런 면은 참 안 좋구나. 야, 이런 안 좋은 모습도 있었네 하고 말이야. 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말이야, 이 점점 플러스 요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 못생겼지만 이런 면은 참 좋다. 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네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도 이 살아가면서 훌륭함을 서서히 느끼게 되는 집 같은 거란 거지. 강태풍 너의 건축물처럼 말이야. 미인이면서 내면도 아름다운 여자도 있어. 내 여신처럼. 아니 그 네 여신은 언제 오는 거야? 이틀 후 보고 싶다. 야, 이틀 후면은 너 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될 거다. 해야 되지. 나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만나요 지금. 다인 카페에서. 급하 죽이네. 아, 죄송합니다. 현재 대신용 설계도 다 되면 앞쪽에서 핸드폰 파일로 보내줘요. 수고.
네. 미안해 소중 씨. 미팅이 늦게 끝내서. 많이 기다렸어요? 괜찮아요. 3일 동안이나 참았는데요. 더. 예술적이에요 그 목소리. 소중 씨 그거 알아요? 목소리까지 좋은 거. 금방 들어갈게요. 어서 보고 싶어요. 소중 씨. 네. 지금 어디예요?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안에 있잖아요. 단 카페요? 네. 이상하다. 방금 전에 들어갔었는데 창가에 웬 폭탄 같은 여자밖에 없던데. 그 못생긴 여자 혹시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 철진한 똥색 바바리 코트요? 아, 역시 너무 웃겨. 나 3일 동안 웃을 일이 없었거든요. 최고예요. 화통한 웃음소리. 소주 씨 맞는데? 아, 지금 어디 있어요? 아, 화장실 갔었구나. 금방 들어갈게요. 어서 보고 싶어요. 나도요. 저기요. 다인 카페 여기 말고 또 있어요? 없는데요. 여자 손님은 저 폭탄뿐이에요? 계속 이러기예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폭탄?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해요. 너무 지나치잖아요. 아깐 죄송했습니다. 폭탄이라고 한 말. 근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어떻게 된 거야? 찍었어요. 바로 기사 쓸게요. 좋아. 몸은 좀 어때? 아, 몸은 완벽하게 회복됐죠. 강태풍 얘기 편집장님한테 다 말해버렸어. 진짜라면 그거 신문에 난리 아니야? 혹 인터뷰라도 하면 애완동물 잡지 동물클럽에서 일한다고 꼭 말해. 무지하게 광고되겠다. 그거 끝났어요. 어? 헤어졌어요. 뭐? 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거 그런 게 인생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아유, 그래, 그렇지, 그렇지. 여자를 열받게 하면 어찌 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무조건 돼, 그래서. 이제부터 생각해 봐야지. 아주 끔찍한 걸로. 어쩌. 세계적인 건축가는 무슨. 복수하겠어. 복수? 덕 떨어지는지 관도. 그래도 편집장님, 그러면 나한테 폭탄이라고 말했다고요, 폭탄. 그럼 너무 혼대게 당해야 돼요. 심심풀이 즐긴 거면은 쿨하게 끝내든가. 아니, 하늘 끝까지 비행기 태워놓고 폭탄이란 말로 쪼물래? 소정 씨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문제요? 사인 쪽에는 차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지. 아, 편집자님. 그러면 이번 일이 지금 제 탓이라는 말입니까? 그럼 누구 탓? 내 탓? 소중 씨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소중 씨 탓인 거지. 너무해. 그놈은 나한테 여신이라고까지 말했다니까요. 여신?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저 귀에다가 대고. 왜? 아는 사람이에요? 어? 어. 아니, 이 여자가 태풍의 여신이면. 아말리아, 절대로 그냥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무라비 법정. 말해줘요. 당신 왜 나랑 잤죠? 내가 당신하고요? 그래요, 당신 강태풍. 항상 여자를 이런 식으로 농락하나요? 내가 당신을 농락했다? 근데 당신 누구죠? 누구냐고요? 내 젖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은 가슴도 좋구나라고 말했던 그 가슴이 작은 여자예요. 어떤 남자건 간에 그 가슴에 얼굴을 묻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당신의 그 벌판 같은 납작한 가슴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당신의 여신을 만났다고 행복해했었죠? 당신의 여신은 나한테 당신 소파에서 물을 먹여줬었죠? 쥐에 쓰러진 여자를 도와준 적은 있지만 그건 당신이 아니죠. 난 당신 몰라. 여러분! 이 저질의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라니 우리나라가 불쌍해요! 이런 파렴치한이 넘버원이라니! 아니, 침대에서 귀여운 길하면서 이 귀까지 깨물더니 당신이 누구야 이런 말이 나와? 어? 경찰 불러. 그래요, 불러요, 경찰. 경찰 오면 잡혀가는 건 당신이겠죠, 강태풍 선생. 혹시 당신 소중 씨 친구? 친구가 아니라 내가 왕소중이에요. 민증 깔까요? 응? 선생님, 112에 신고할까요? 그래요, 당장 연락해요, 어서. 분명 취한 소중 씨에게 물도 먹여줬고 작은 가슴이 좋단 말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아니죠. 내가 안았던 사람은 다른 왕소중입니다.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설명해 줄 때까지 아가씨, 계속 찾아올 거야. 나는 온갖 동물을 다 상대하기 때문에 인간 따위는 하나도 만나. 어, 나 아저씨. 아, 그대 내게 했던 얘기 흘려 들어줘.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 그래 그래
그래서 아직도 그대를 나나. 잊지 못하고 우는 거겠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당신은 내가 꿈에 그리던 여신이요. 돌아온 나의 여신. 저요, 제가 못생겼던 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저도 상처받는다고요. 사랑해요. 난 당신 몰라. 역시 이 여자가 맞군. 맞아요. 태풍 오빠가 데려온 여신 왕소중 씨. 이 여자 아니라니까? 야, 너 사고 후유증이다. 어? 일시적 시각장애. 그래서 왕소중 씨가 절세 미녀로 보였던 거야. 이 사람 분명 매력적인 여자였을 거예요. 단순히 얼굴만 이쁘다고 빠질 태풍 오빠가 아니죠. 얼굴만 보면 사실 이 여자보다 내가 훨씬 미인이지만 태풍 오빠는 날 좋아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야? 은빈이 너, 내가 좋아해 주길 바래? 미안하다. 죽은 을언니, 성형수술 했던 거 알고 있었어요? 수술 전에 언니였다면 좋아하지 않았을 건가요? 태풍 오빤 을언니의 어떤 점이 좋았던 거예요? 얼굴? 시끄러. 죽은 사람 모독하지 말자. 말해봐요. 뭘 좋아했던 거예요? 뭐가 좋았어요? 그만하자. 대답 못하는군요. 실망이네요. 은빈아, 나도 뭐 하나 물어보자. 어? 너 그렇게 태풍이가 몹쓸 놈이라면서 왜 이렇게 빠져 있는 거야? 어? 어디가 마음에 드는 거야? 얼굴이야? 아니요. 야, 잘생기건 못생기건 왕소중은 왕소중이야. 강태풍은 강태풍이고. 하나 더 하자. 약간의 시각적 이상이 좀 올 수 있거든. 미인이 추녀로 보인다거나 아니면 추녀가 미인으로 보인다거나. 크잖아. 어? 봐봐. 아, 어떻게 하셨어요? 어? 이렇게 빼. 왕소중 씨는 강태풍 우리 고양이 데리러 온다는 분 한 마리 더 데려가겠대요. 저 사과하러 왔습니다. 진단서.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일시적인 시각장애. 문자나 전화로 사과해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문자나 전화 다 안 받을 것 같아서 직접 왔습니다. 그때는 내가 미인으로 보였나요? 네. 지금은? 지금은 내가 못생겨 보이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자애처럼 고양이 좀 키워볼까 하고. 안 돼. 나 고양이 알러지라서 두드러기나. 너 마늘 알러지도 있댔지? 응. 마늘 껍질 벗기면 손이 가려워져. 되게 까다롭네. 요리도 못하지? 그래도 나 좋아? 좋아.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겉모습뿐인 건축단에 남은 의미가 없다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 의해 살아남는 걸 고민 좀 해봐. 실 있는 집입니다. 전망 최고인데요. 대한민국을 다 가진 것 같군요. 중역실은 전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원들에게 열려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아, 직원들이 의사소통이 잘 되는 장소라고 느껴지게 할 것. 열린 중역실을 가진 회사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중역실 멋있어요.
마이클. 예, 귀엽죠? 먼저 가. 근데 우리가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잡지사에서 키울 사람 찾아볼까요? 어, 정말이요? 그럼 다 키워. 언니랑 같이 가자. 여자 킬러. 고양이도 여자라면. 스쿼시잖아 이거. 어딜 보는 거야 저진. 뭐예요 여기서? 보자. 저런 흉악한 남자는 조심 안 하면 큰일 나. 잘했어 귀염둥이. 그래도 인사는 해줘. 잘 가라 바람둥이야. 전화 좀 하고 온다. 네가 하나도 연락을 안 하니까 그 유명한 건축가 얘기 좀 들으려고 왔다. 왔더만 뭐 고양이 새끼만 세 마리 있네. 안 그래도 키울 사람 찾는 중이다. 엄마 말 듣고 가라. 우리 집에는 벌써 네가 주소 듣는 고양이 세 마리나 있는데. 그렇지. 네 집이 이게 뭐고 그냥 쓰레기장이네 쓰레기장. 너 강태풍이하고 결혼할 때 고양이 새끼들도 다 데리고 시집 가거라. 엄마 알아. 와, 사기당했자. 그 얘기 어떤 걸로 됐다? 에이, 그렇게 될 것 같더만. 근데 와, 그런 남자하고 같이 살아봤자 행복해지지 않을 거란 걸 내가 알았거든. 꼭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선물 하나 준비했다. 근데 네, 강태풍이도 잊을 겸 서인아 안 봐라. 어, 뭐야 폭탄 이거. 아, 얘 눈을 써놨구만. 이 뭔데 가시나.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평판도 무지 좋은 사람이라더라. 누가 보지는 뭐 벌써 마음이 너무 같은데 뭐. 실장!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 아이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 니를 성실하게 지켜줄 것 같다 아이가. 엄마는 자기 딸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기가. 솔직히 유명한 건축가보단 이쪽 일이 서로 안 기울고 어울리는데. 그 건축가는 저질이더라. 근데 야 얼굴은 더 저질이네. 저질 저질 했었는데 남에 대해서 그래 함부로 말하면 못 쓴다.
모습만은 아름다워야 된다. 뭐래? 손가락도 다리도 목도 팔도 속눈썹도 이래 길고 코도 높고 입술은 단정코 눈은 요래요래 옆으로 길게 트이고 등은 넓고 따뜻하고 네 만화 너무 많이 본 거 아이가? 너 결혼이 무슨 이 신작 만화 속에 한 거가? 꿈이 없으면 결혼 못 한다니까. 아이고 이런 별난 딸람 누가 들이갈 끼고. 아니 너 가스라고 하는데 그 이가 뭐고 그거 이빨이나 좀 고치라. 저 소중 씨는 취미가 뭐세요? 건축물을 보는 일이죠. 훌륭한 건축을 보면 인간의 지혜를 느끼게 되니까요. 그쪽은요? 아 예, 저는 그 휴일에도 학생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선생님이시네요. 야,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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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그 아가씨가 줬어요. 귀엽죠? 미인으로 보였나요? 이분 최고예요! 지금은 내가 못생겨 보이나요?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저 근데 그 뭐가 입체적이라고요? 해가요? 이런 놈들은 다 비슷비슷하니까 처음에도 만나보라 하니 그러네. 됐다니까. 미인도 아니고 엄마만 안 하면 이렇게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너 같은 딸내미를 전 아가씨랑 겠다 안 하나? 싫다! 그 사람이 옷 벗는 것을 상상하는 것조차 싫다. 엄마야, 너는 그런 것만 생각하나? 중요한 것도 아이가. 어째? 아이고 결혼은 큰 게 다는 아닌기라 같이 살다가 보면 애정도 생기고 그런다카이. 나는 평생 혼자 살아도 괜찮다. 그건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는데? 엄마 내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행복이고 뭐고 그런 애매한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된다. 얼른 낳고 키우는 게 힘들기는 해도 짧은 행복하고는 상대도 안 될 만큼 대단한 일이라 않거나. 그 사람 아는 낳고 싶지 않다. 누가 이런 고집불통을 키우고? 빨래. 그럼 안 끝났네. 청소하려고 그럴 틈도 없었다 이 가시나야. 이 무슨 가시나야.
예쁘다. 소정씨! 거기서 뭐해요? 보고 싶어요. 불도고들이, 낮잠 자는 하마. 병이 재발했나요? 네. 소정씨한테 맞았을 때 재발했나 봐요. 뭐, 그러면 내가 뭐 기뻐할 줄 알아요? 상관없어요. 뭐가요? 얼굴. 난 당신이 좋아요. 장난하지 말아요. 병이 나으면 또 못된 짓 할 거면서. 미녀 소중 씨도, 못생긴 소중 씨도, 난 당신이 좋아요! 난 당신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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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중을 때리고 기다리고! 왜? 싫어! 눈을 감고 있죠? 못생긴 날 안 보려고? 남자는 역시 얼굴이야. 내가 뭐가 좋아요? 뭐든지. 어떤 거? 재밌다는 거? 그리고? 씩씩한 거? 그리고? 화내면 무서운 거? 그리고? 그게 다? 겁이 없는 거? 그리고? 손톱이 조그맣다는 거? 그리고? 귀엽다는 거? 미인이 아니라도 귀여워요? 미인일 때도 아닐 때도 귀여워요. 병이 나와도 귀여워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소중 씨가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좋아요? 담배에 관대한 거? 그리고!
강 태풍군의 본인이 설계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영원토록 행복한 부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름이 너무 예쁘다. 목 받아. 어, 신뢰합니다. 예, 신뢰합니다. 동희 씨, 제 친구도 인사 좀 해야 돼. 아, 예. 신뢰합니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아, 그럼 얘기하고 빨리 오세요. 태풍 오빠한테 들었어요. 언니 산소에 같이 가주셨다면서요? 고마워요. 산소? 산소라니 무슨 말이에요? 태풍 오빠한테 못 들었어요? 아, 미안해요. 얘기해 주세요. 아주 옛날 일이긴 한데 우리 언니와 태풍 오빠는 약혼했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언니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오빠 죽은 언니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여자랑도 짧은 만남만 해왔는데 드디어 소준 씨를 만났네요. 아마 언니도 하늘에서 축복해주고 있을 거예요. 태풍 씨가 나랑 언니 산소에 갔다고 하던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마 날 배려해서 그렇게 말했겠죠? 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태풍 오빠 말을 빌면 언니는 재밌고 귀엽고 조금 다혈질이고 화나면 무섭고 겁이 없는 점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죄송해요.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하세요. 이젠 언니 살아있지도 않고 태풍 오빤 진심으로 소중 씨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소중 씨, 다 기다리는데 뭐해요? 빨리 갑시다. 나스만이, 나스만. 소중 씨, 우리 신입사원. 나의 뭐가 좋아요? 오, 네? 말해봐요. 나의 어떤 점이 좋아요? 재밌고 귀엽고 화내면 무섭다는 거? 그리고 겁이 없다는 거? 아, 그래 맞아요. 그게 옛날에 사랑했던 김수현 씨 캐릭터죠? 네? 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의 장점을 좋아한다더니. 왜 이래요? 난 대체물이었던 거예요? 싫어요. 난 그런 거 싫어. 난 나란 말이에요. 얘 내인을 대신하는 거 참을 수 없어요. 수현 씨 비석이나 껴안고 살지 그래요? 씨 왜 이래요? 나를 아내로 삼아줘요. 이제 소준 씨는 돌아오지 않을 거잖아요. 태풍 오빠 아내가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어요. 언니 대신이라도 소준 씨 대신이라도 괜찮아요.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진심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결혼 안 해. 제발 좋은 아내 약속할게요. 자기 가실 떨어뜨리지 마. 데려다 줄게. 혼자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던가. 아직도 좋아해요? 소중 씨를? 너도 네 앞날을 생각해. 나도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기분 좋다. 그치? 아, 바람도 함께하다. 왜 매일 이 길로 오냐고?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왜 매일 이 길로 다니는지. 괜찮으세요? 예, 괜찮아요. 차는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구급차 불러드릴까요? 저도 다친 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럼 조심히 가세요. 아, 잘생겼다. 은수가 결혼 상대를 고른 사람이니까 이하나 씨가 훌륭한 여성일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은수와 이하나 씨의 친구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매우 미숙한 인간이었습니다. 건축의 본질은 외형이 아니라 기능미라고 잘난 척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의 외모에만 집착했고 그 탓에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깨닫는 것이 너무 늦어버린 탓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얘기가 딴 곳으로 흘러버렸네요. 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어? 빨리 가봐. 어? 빨리 가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걸로 축사를 끝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하한다!
접니다, 강태풍. 설마 진짜 강태풍 씨? 아직도 날 좋아해요? 영원히. 날 뭐가 좋아요? 다. 말해봐요. 재밌다는 거? 그리고? 씩씩한 거? 그리고? 화나면 무섭다는 거? 그리고? 귀엽다는 거? 미인이 아니라도 귀여워요? 언제나. 나한테도 일시적 시각장애가 왔나 봐요. 놀래라. 내가 어떻게 보이죠? 아! 완전 똥돼지! 태풍씨보다 3배는 큰 얼굴! 하지만 난 강태풍이에요. 사랑해서 외모 따윈 상관없는 거 아닌가? 지난 1년 동안 당신과 헤어져 있으면서 난 당신과 운명이란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그 얘긴 잘생긴 강태풍 씨한테 듣고 싶은데. 아직 강태풍을 사랑하죠? 네. 그럼 눈을 감아봐요. 내가 느껴져요? 네. 난 지금 당신 옆에 있어요. 내가 얘 내인의 대체문은 아닌 거죠? 아니,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줘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눈을 떠봐요. 아! 돌아왔다! 그래도 난 이게 더 좋아요. 폭탄보다는. 역시 연애는 얼굴이야. 안 변했네요. 난 변했는데. 난 미남 강태풍 씨 좋아요. 아니, 마음도 좋아하지만. 아니, 아이고. 난 강태풍을 사랑해요! 아! 그 엘리! 바로 가, 가가지고 봐. 그래, 그거야, 엘리. 가만 있어. 나 오늘 미팅 있단 말이야. 그 전에 취재도 한번 해야 되니까 잽싸게 좀 끝내달라고. 알았지? 엘리야. 엘리! 엘리야!
싫으면 어떡해. 야, 내 옆에 꼭 붙어있으랬지. 사고 날 뻔했잖아. 진짜 예쁘다. 나도 이런 미인이 되고 싶어. 얼굴을 받쳐줘야 화끈한 연애를 하지. 아야! 안 그래, 엘리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대전대.